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현재까지 템세팅 2회차, 1회차까지는 이제 100억 정도 주고 샀고요. 그리고 두번째 망토 40억, 신발 33억 3천 주고 샀습니다. 다음에는 무기를 구매하였습니다. 무기는 135억짜리 도보공예 00크에 03프로에 2초업에 럭 20에 매지컬 적되어 있는 걸 샀고요. 공격력 7이 더 올랐던 걸로 아까 체크했던 것 같은데 19성이라 좀 애매하긴 해요. 아, 잠재하고 에디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 공퍼를 사고 싶긴 하지만 애매한데 이거는 제가 뭐 나중에 스타포스를 할진 안 할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이러면은 모자를 3카 5에 불가야 되겠네. 3카 5에 불가야 되는구나. 그대로 나도 모르겠어. 이걸 다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터져도 좀 골치 아파가지고. 최악의 수를 대비를 해야지. 뭐냐 이 비싼 듯한 느낌은? 뭐지? 야 이거 얼마냐? 50억? 아 가위 가위 뿌소. 야 씨. 내 섀도우랑 비슷하네요. 옵션이 저도 15%에 6에 64 주옵인데 에디가 대신 럭00이긴 한데 다섯째 줄이 뭐야? 아 돈은 많아요? 매손 더 있어. 매손 비숍에 162억 있어요. 이걸 못 옮기고 있는 게 문제긴 하지. 이게 문제긴 하죠. 너무 비싸요. 어제 40억이면은 42억 5천. 40억이면 한번 생각해봤을까? 추업이 있으니까. 아 그래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상하이 교복 만든 사람 있잖아.
왠지 딱 그런 것 같아. 이거하고 아 이거 아닌데? 이건가? 왠지 아까 그 사람하고 같은 사람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시간이 1319 느낌이 그런데? 아 기분 탓이었나? 아 맞네. 왠지 느낌이 똑같은 사람인 것 같더라. 맞네. 느낌이 똑같은 사람 느낌이 났어. 아 33 나쁘진 않은데 그죠? 랩소 싶으셔. 아 그거 팔렸나보다. 제가 예전에 가성비 좋았다고 하고 있었는데 어 이거 팔렸네. 팔릴만 했죠. 가성비가 좋았어. 나도 이거 고민했었는데 그래서 좀 더 좋은 거 사고 싶어가지고 딱 내가 생각한 건 팔릴만한 건 바로 팔리네. 에디만 조금만 더 있었으면 보면 1.5 두 줄이었으면 좀 사봤을 것 같은데 그럼 이 가격이 아니었을라고? 자기 잘돼 있어가지고 잠깐만. 뭐 20 이상 몇 개 있는 거야? 네 개 보다. 어우 7억 지리네.
가져올까? 어때요?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싼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쁘진 않아 보여요. 하여튼 일단 사고 나중에 생각해보는 거지. 어, 사면은 일단 사고 나중에 생각해보는 거지. 에디는 어떻게 할지. 에디가 문제긴 하지. 어, 추억 괜찮고 자공 요걸로 나쁘지 않고. 다른 거는 얼마나 하는지 볼까. 비슷할걸 다른 것도. 안 비슷한데? 더 적거라 그러나? 와, 6이 56짜리인데, 이거는? 심지어 에디 에픽인데? 야. 갑자기 나 왜 이렇게 애매해졌냐? 애매한데? 법사가 좀 싸긴 해. 법사 템 괜찮지. 전사도 싸. 전사도 괜찮아. 어, 이거 보십시오. 전사도 괜찮지. 23억이니까. 어, 전사 괜찮아 역시. 4에 21, 04 추업에다가 15% 에디 에픽 2%. 어, 전사가 참 좋다. 아, 전사도 괜찮아. 전사가 템이 또 오지게 싸지. 야, 레전더리 21%. 야, 뭔가 갑자기 사기 싫어지던데? 나만 그러나? 아, 갑자기 사기 싫어진다. 어, 저 다른 아이템 안 샀어요? 맞아, 이거 살까 말까 고민인데. 작해야 되거든, 대신에. 어, 이거요, 이거. 이거요, 이거. 가에 9회짜리고, 24억이거든? 내가 해야 될 거는, 강한 불.
에디셔널 추옵. 아 에디셔널 하고 추옵을 해야 돼. 근데 가격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24억이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까? 강한부리야 여유롭게 한 80추옵 정도 생각하고 돌리면은 가능성이 있어 보여. 가이드. 아 근데 두 가지 작업이 좀 필요하거든. 아니면은 욕심 안 내고 이런 느낌으로 가도 괜찮지. 에디 공신만 만드는 느낌으로다가 그러면은 사실상 강화물만 던지고 에디 공신만 만들면 되니까는 수상한 에디션을 기부로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지. 괜찮아 보여요? 시나리오 요거를 요렇게 만드는 거지. 사갈라면 사가십시오. 저희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게. 어, 그것도 나쁘지 않지. 와, 이게 팔렸어? 66억 8천에?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가위 산나무는 이게 66억 8천에 팔린다고. 와, 그 정도야, 이게? 가을삼에다가 에디세 줄자리. 아 나도 에디세 줄자리 있는데 난 내건 이것보다 추억도 좋은데. 내건 100억에 팔아야 되겠어. 안되겠어. 아 이것도 팔렸구나. 야 이건 얼마였냐? 52. 와 아 해볼까? 고민이 되긴 한다. 스웨디요? 스웨디 하면 잘 나오나? 아 고민된다. 사가지고 가볼만 한 것 같기도 한데 욕심 안 내고 딱 80초파하고 강한 불 돌리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 한번 해볼만 하긴 한 것 같은데. 아, 예, 은월 무기 팔렸습니다. 은월템 정리 중이거든요. 아, 네네. 아, 가볼까? 불기원 봤습니다, 네네. 도전한다. 가지 않는다. 아, 그거 샀습니까? 고맙습니다. 애매한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해. 먼치야, 굳이 너가 이걸 만들 필요 있겠냐? 많은 얘기. 이러다가 매몰이 나온다. 그럼 또 짜증이 날 거란 말이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매몰을 안 보면 되는 것이지.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만. 아, 잠재가 좀 애매하죠. 아, 맞아, 맞아. 크리슬샵이 좀 애매하긴 해. 많은 얘기, 많은 얘기. 나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럼 차라리 장사용으로다가 잠깐 쓰다가 나오면 새로 살까? 강한 물만 던지고? 어떻습니까? 인정합니까? 잠깐 쓰다가 강한 물 던지다가 이제 매물 나오면 그걸 사고 이걸 파는 거지. 어떻습니까? 이게 완벽한 계획인 것 같고 봐. 일단 쓰다가 괜찮지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스 맞습니까? 그래도 35억쯤은 팔리겠지 않겠습니까? 추억 조금만 더 이어놓으면은. 아 잠깐만요. 추억 조금만 더 이어놓으면은 조금만 띄워놓으면은 조금만 띄워놓으면은 조금만 띄워놓으면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라나.
추억 조금만 띄워놓으면은 아 애매한데? 생각보다 애매한 것 같은데? 추억 조금만 띄워놓으면은 LP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하네. 풀샵은 근데 자체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게 문제지. 아 사범칙 한 것 같은데 나는. 아 고민되긴 한다 솔직히 말해서. 갑시다. 어 한번 가보자. 가지 말자. 아 진짜 애매하긴 하다 솔직히 말해서. 아 가격 괜찮은데. 아 추억 띄워야 되고 여러 것들이 문제긴 하지. 아 크리슬샵이라서 참 애매하긴 하네. 야 고민되는구만. 고민돼. 가자요. 어 가봅시다. 이거 아 이제 무기 장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공이 250에서 370까지 올라갑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이거를 강화물을 던져보자. 어딨냐? 하나면 충분하죠? 어차피 강화물 던지는데 여유롭게 할 수 있지. 하나면 충분하지. 찾. 아! 60일은 그래도 한 80은 찍어야 되지 않을까? 그죠. 60은 좀 그렇지. 그다음 80은 띄워야겠지? 아, 아, 추움 날라갔네. 야, 이거 안 뜨면 어떡하냐? 계속 돌리는데. 아, 아깝다, 와. 아 진짜 아깝네. 와 100 떴는데. 아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쉽다. 럭 떴으면 난리 났는데 난리 났는데. 아 일단은 끼고요. 뭐 주마다 돌릴 수 있으면 돌리는 식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슬샵도 쓸 수 있으니까 뭐 나쁘지 않지. 아. 아 내가 이거를 어디다 놔야 되냐? 아, 난기키 안 쓰는구나. 아, 됐습니다. 오늘의 템 세팅. 무기. 450의 00 크리티컬 확률. 맞췄고요. 매직컬 짝 되어 있고, 133억이었나? 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
장갑이 20 얼마 들고 샀어 도대체? 장갑 24 135 요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게 모자, 상, 하이, 벨트, 성배, 하트 6개 맞춘다 되겠네. 그렇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보공예 00크리입니다. 19성짜리 매직컬즈 나쁘지 않은 것 같아.